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에 대한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구 명칭의 동서남북 등 위치에 따른 게 아니라 자치구의 정체성을 담아보겠다는 건데요. 시급한 구간 경계 조정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용 확보가 뒤따르는 명칭 변경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명칭 변경은 지난 7월 말 열린 구간 경계조정회의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지역국회의원, 구청장 등은 민선 7기에서 논의된 구간 경계조정을 백지화하고 구 명칭부터 종합적 방안을 만들자고 합의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973년 구단위 행정체제가 도입된 뒤 자치구가 추가된 적은 있지만 명칭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2000년대 초 북구를 태봉구로, 광산구를 지산구로 바꾸는 안이 추진됐지만 비용 부담과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면단위 명칭 변경을 성공했던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바꾸는데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관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명칭 변경에 따르는 비용도 문제입니다. 자치구 내 안내판에서부터 행정서류, 공공기관 외벽 간판까지 모두 바꿔야 합니다. 광주시는 비용이 뒤따르는 만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나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재정은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것입니다. 당장 인구수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는 구간 경계 조정은 10년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제기된 자치구 명칭 변경. 구간 경계 조정만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자치구 명칭 변경까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우려로 꼽히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